아이고, 조금 되는데, 조금. 포항 내연산에 오르려고 지금 주차장에 도착해 있습니다. 시계는 지금 한 11시 40분쯤 됐고요. 오랜만에 목영사 주차장에 나와있습니다. 산행 코스는 내연산에 올라서 은폭으로 내려서 계곡으로 하산. 시간은 산행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소요돼서 준비해서 빨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식당에서 막걸리 하나 하고 전 주문해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감자를 또 하나 주네. 거기 없잖아. 입장 보고. 아, 또 소나무. 또 대나무. 입장 역시 바로 통과합니다. 어이구요. 이 느티나무들을, 고목나무들을 왜 이렇게 잘라버리는가? 응? 경치가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하여 조선시대부터 수많은 시, 서화 등 그러면은 내연산 깊은 굴로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 위치가 여기고요. 저는 문수하면서 문수봉으로 올라서 삼지봉에서 미결등으로 해서, 예, 은폭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봐봐. 40년 전에는 여기에 다 텐트를 많이 쳤는데, 낭만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끝났고, 문수봉 걸림길입니다. 40년 전에 여기 텐트 쳤던 데입니다. 학창 시절에 아주 텐트. 문수봉 강력합니다.
미워네 이거. 에이씨. 스틱이야. 아이씨, 스틱을 뽑았네. 햇빛 나네. 허허, 날씨가 뭐 이러노. 여기서 삼주왕을 안 가고 김여사 또 오늘 생일이고 이래서 저녁에 국수라도 안 그래. 하려면 좀 빨리 이 수리듬이 코스로는 한 번도 안 내려가 봤는데 여기로 지금 연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씨, 이것도 잘못된 거 아이가 이 길을 큰폭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 수리덤 그 코스에서 한 100m 정도 올라오면은 음폭 방향 조비동 코스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어이구, 야, 굴러가. 이래. 굴러가, 끝이다, 끝.
전선에서 사면 따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연산에서 은폭으로 하산하는 주점에 합류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도랑을 건너서 선일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일대 갈림길입니다. 선일대가 저기고요. 선일대는 생략하고 선일대를 생략하고 여 위에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천길 안 떨어진데 7시 33분 오경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뭐라. 아직 해가 중턱에, 해 그림자가 중턱에 걸렸는데, 김여사 생일이라서 빨리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